네 번째 직업이 드디어 남자친구입니다. 요즘 연애 중이시라고 밝히셨는데. 네네네. 일하라고 월급을 줬더니 사내 연애를 해요? 아, 네네. 아, 맞다 맞아. 아, 맞다. 아, 나도 아는 사람이지. 어? 정말? 아, 그 얘기하면 안 돼요. 왜? 에? 왜? 대본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 뭐 약간 숨겨야 되는 거예요? 예, 숨겨야 돼요. 수배 중인 사람이라서. 숨겨야 됩니다. 유병재 핑크빛 연애 중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아우 막 핑크빛은 아니다. 일주일에 5일은 싸운다라고 하셨더라고요. 싸울 일이 그렇게 싸워? 많아요? 아니 싸우지는 않아요. 그럼요. 그냥 일방적으로? 네, 욕을 하면 제가 먹고 막 이런 건데. 네. 근데 실제로 막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게 제가 기사가 막 떴었는데. 네. 제가 좀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.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근데 또 유명하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하긴 하고 아니 기사가 떴어요. 본인한테 유명하긴 기사가 떠가지고 이렇게 계속 네. 기자들한테 전화 기자분들한테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네. 이거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자니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좀 평범하게 하는 건 좀 싫어가지고 좀 약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치고 싶어서 안 달이 났네요. 무조건 무조건 욕만 어떻게 이런 신기한 남의 얘기 잘 안 들으시죠? 이렇게.